그리고 감사인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린 게 속이 편합니다. 과거에 있던 사례인데 영업 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갈 테니까 회사가 매출이 막 3,400억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1억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영업 손실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영업이익이 1억 났다고? 이거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근데 그런 회사 나중에 뭐 다른 게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1억으로 맞추려면 어딘가 이제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아이, 네가 통과시켜가지고 우린 믿고 샀는데 뒤늦게 관리 종목 들어가는 바람에 본 손해가 얼마냐, 이게 집단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게 까탈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프로TV 스페셜 봄철 상패 조심하세요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야, 그렇게 멘트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상패 좀 자주 좀 해봐. 조심하세요. 네, 우리 봄철에 상패 시즌이라는 시즌이죠. 시즌 3월. 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런 시즌이 있는지도. 네. 사실 봄에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딱 네.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아, 이게 뭐 한두 종목이 아닌 모양이죠, 또 거기다가? 군이죠, 군. 상패 종목 군. 군. 네. 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건 피해,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조심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이거는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00원 하다가 어느 날 주가가 98원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불러 올렸습니다. 불려 올렸어요. 네. 불러 올렸어요. 제주도에서 네? 저기 뭐 낚시하고 계신다길래 네. 불러 올렸어요. 당장 지금 봄철 상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유자적 네.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 상패 백신, 네, 상패 백신 사경인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사스트라제네카. 사스트라제네카. 사이자, 사이자냐, 사스트라제네카냐. 사스트라제네카 너무 길다, 그죠? 사이자로 가시죠. 사이자. 네, 우리 사이자 백신. 사인사라고. 네, 그래서 우리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 진짜 이거 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합니다만. 뭐 떨어지는 것도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상패 당하면 이거는 상패 안 당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한번 당해봤거든요. 저는 뭐 당하진 않아봤습니다. 아, 그 충격이 네. 처음에 소식이 딱 들리잖아. 그러면 현실 부정이 돼. 그럴 리가 없어. 네, 아니야. 그 좋은 회사가 아니야. 그러다가 계속 상보가 들어와. 상보 네. 뭔가 상보 들어오면 상보 들어오면 적개심이 이러. 이 아, 분노. 회사 이런 어 그리고 분노. 계속 이제 전화를 해보잖아요. 네. 야, 그 회사 회계사가 면피하려 그랬고 자꾸 이런 소식이 들린다고.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타협을 하게 되죠. 어떻게 건지지. 진짜 그거 네. 안 당해 보면요. 네. 주가 하종가 맞는 거하고 또 다른 느낌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뭐 상패까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상패입니다. 상패. 그러니까 상패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패는 언제든지 될 수 있는데 네, 왜 그러니까 근데 봄이 상패 시즌이에요? 회사가 상패가 되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재무제표상의 숫자나 그다음에 감사 의견 네. 이걸 가지고 상패되거나 관리 종목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지. 많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나오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게 3월 달 이어서 이때 1년에 일어나는 상패나 관리 종목의 뭐 절반 이상 60-70%는 네. 이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상장 회사는 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 3프로TV도 외감문 받았거든. 네. 네. 딱 그랬더니 적정 딱 나왔더라고. 얼마 뿌듯하든지. 아, 그래요? 이 조그만 회사도 적정인데 네. 상장 회사가 당연히 적정해야 되는데 의견 거절, 그렇죠. 한정. 그죠? 세 개인가요, 그렇게? 의견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한 적정은 괜찮고 나머지 세 개는 다 조금씩 문제가 있거든요. 네. 한정은 약간 조금 문제, 세모. 네. 그리고 부적정은 틀렸다. 아. 최악은 이제 의견 거절이라 그래가지고. 의견 거절 없어, 이거. 의견 거절은 이건 말할 가치도 없다. 아, 뭐 약간 네. 이런 느낌입니다. 나 말 안 할래. 이런. 아, 기강 뭐 이런 거구나. 네. 아. 너랑 안 놀아. 의견 거절. 의견 거절 만약에 나온 회사 이거 무조건 공신하게 돼 있는 거죠? 예. 공시하고도 의견 거절 바로 나오면 이제 그게 이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거래 정지되고 아, 이제 바로 거래 정지예요? 이때 공시하다면 일단 거래 정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실질 심사 이제 들어가는 문제는 그게 나와서 알고 봤더니 의견 거절이네. 이건 뒤늦게 알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쵸. 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조금 잘못 얘기하거나 잘못 알려진 게 감사 의견이 뭔지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뭔지는 안 중요해요. 이미 이상한 의견이 나오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 발표되는 순간 바로 거래 정지 그러면 되고 이론적으로는 모든 상장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요맘때쯤 되면 네.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다들 있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의견 거절 한 번만 나오면 그냥 거래 정지예요? 예, 그렇지. 아 그래요? 예, 그 거래 정지를 일단 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걸 의견 거절이 나왔는데 거래를 시키는 것도 그러면 바로 하한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지를 시켜놓고 이게 어떤 의견 거절인지 계속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시간을 주면서 살펴보자.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거절 중에도 뭐 거절의 강도, 완전 거절, 뭐 중간 거절 이런 거 없고 그냥 거절 하나요? 의견 거절은 하나고 한정은 몇 가지가 좀 나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정은 뭐 때문에 한정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뭐 그러면 봄에는 네.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아 봄 이후 1년 지난 다음에 1년 내내 갑자기 서든데스가 되면 안, 그거는 이제 주식 투자 자체를 못 하는 거지만 주의해야 될 시간 기간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종목들도 조금 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뭐 그럴 가능성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무조건 안 좋은 종목이다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대신에 뭐냐면. 이게 소나기가 오는데 굳이 지금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냐? 소나기는 이제 내리고 지나가니까 그치면 나가면 되니까 그칠 때 그때 나가면 되는데 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회사가 뭔가 지금 자칫하면 여기서 거래가 정지가 되거나 관리 정보 편입되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굳이 그걸 내 포트에 담아둘 필요가 있냐? 필요는 없지. 잠깐 덜어냈다가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3월 언제부터 시작이 이게 시즌 정확하게 날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지금 나왔어요. 나온 애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을 감사인이 감사했더니 이 회사는 지금 관리 종목 편입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발표를 하면 그때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뭐도 있냐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해 봤더니 어? 우리 이번에 감사 끝나면 관리 종목 갈 것 같은데. 어? 우리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길 것 같은데. 자진 납세. 아직 감사 안 받아 봤지만 감사라는 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결산을 한 다음에 그 결산 결과가 맞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 감사는 안 받았지만 우리 자체 결산 해 봤을 때 우리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 돼 버렸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공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달에 그 공시 난해들이 지금 꽤 있어요. 벌써 그래요? 네. 아 근데 만약에 그거 좀 하기 싫어서 그냥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 그런 케이스가 문제죠.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지금 안심하고 있다가 저번에 그런 얘기 없었으니까 아니면 저번에 니네들 자체 결산 해봤더니 우리 상장 폐지 해당 안 돼. 관리 종목 들어갈 뻔했는데 아 벗어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인이 가가지고 야 이거 숫자 아니잖아 이게 맞잖아 하면서 이 맞은 숫자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너네들 관리 종목이야 하면 그때 충격이 크게 터지거든요. 아 그런 회사들도 있구나. 근데 이제 상장 폐지는 대부분 그런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던데 자진 납세에서 상장 폐지보다도 예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외관 법인에서 가서 회계사들이 너야 너 임마 이렇게 돼버리는 케이스도 많지. 그렇지. 기왕 상장 폐지면 아니라고 주장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상장 아니, 폐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면 어떡해. 대표이사가 저 큰일 났네. 2주 뒤부터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는 회사들이 생길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인정하면 우리는 관리 종목인데 우리가 이거 인정해버리면 상장 폐지인데 우리는 못하겠어라고 하면 감사인은 그러면 우리는 의견 못 줘. 감사 보고서가 원래 주주총회하기 일주일 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총회 이제 3월 말 주총 시즌인데 네네. 주주총회 가서 내가 표를 던지려면 작년에 회사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야 던지니까 그래서 주총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 보고서를 공시를 해라. 근데 그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계사가 그 못 낸다고 하니까. 그렇죠. 회계사가 나는 이거 사인 못해 네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냄새가 풍기고 그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공시가 뜨면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아,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은 공시해야 되죠. 예,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 공시부터 일단 네, 그때 정프로 네. 주가 흔들리죠. 그 많은 종목들 한번 검색 좀 해보지. 아, 지연되고 있는 회사. 네. 그러니까 주총보다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나 네. 지연 공시가 나오거나 네, 그 중에 그렇죠. 하나라는 거죠. 예. 자, 일단 그러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쓱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아, 마음 급한 정프로 요청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불안해요 지금. 네. 어떻게 뭐 상폐부터 가요 아니면 관리 종목부터 가요 아니면 뭐부터 갑니까? 사실 관리 종목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폐는 종목부터. 사실 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왜요? 상폐는 사실 사전에 예측 징후라는 게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고 상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종목은 일종의 뭐냐면 얘 내년에 한 번 더 이러면 우리 상폐시킬 수 있어. 참여의 시간을 주고. 라고 사람들한테 워닝을 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 종목 되더라도 똑같이 거래가 되고 대신 이제 그런 종목들은 뭐 신용매수나 이런 건 안 되긴 하지만 워닝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사고를 치면 그때 가서 상폐를 시키거든요. 관리 종목 말고 환기 종목도 있죠. 예, 환기 종목은 환기 조금 종목 다릅니다.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요건이 좀 다른데 네. 이 종목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어쨌거나 변동성이 너무 크다거나 주의 환기 뭔가 한 계좌가 갑자기 집중 매수 예를 들어서 막 소수지적 관여 중 뭐 예.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막 생기고 막 이러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이게 오 이게 왜 환기 종목이지 이유가 뭐지라고 한번 찾아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노란색으로 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 정말. 그래요? 네. 아 나 환불해 준다는 줄 알았네. 아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걸 어떤 종목을 샀는데 네. 노란색으로 환 이렇게 내 이름인데 이랬지. 아, 주주가 되신 것을 내 종목인가? 바로 팔아버려서 환기 종목이래서. 상폐는 피하려면 상폐는 쉽게 말하면 관리 종목은 안 건드리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 종목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 문제인 게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지정됐는데 해제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처분이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그중에서 몇 개가 확 올라갈 걸 기대하고 아~ 관리 종목을 3월 달에 사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관리 종목 ETF 뭐 이런 거 있나 혹시? ETF는 아니고 그건 없어요? 네. 그건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도 해볼만하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100개 중에 2개는 상폐되고 한 40개는 회복돼서 올라가면 거꾸로 되지 거꾸로 전체 수익률은 괜찮겠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전략을 그렇게 잡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뭐 기아 평균이 안 나오고 산출 평균이 나오게 만든다는 그 의미인데 나눠가지고 10개 중에 뭐 3개 상폐 되더라도 나머지 7개가 뭐 30%씩 40%씩 올라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짜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거의 없다 이거죠? 일반인들이 따라한다는 게 결과가 별로 아니 그 이거 좋죠. 편집해 편집 좀 하자. 이거 이렇게 얘기해놓고 따라하는 분도 있다니까.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지금 상패를 오케이. 워닝을 주려고 하는 프로인데 이거 듣다가 야, 그거 투자 아이디어 신박한데? 자, 그러면 일단 관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네. 아우 많어. 글씨가 작아서 이거 읽어주셔야 되겠다, 이거는. 저 이게 지금 일단 이거 한 번씩 제가 추스릴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부 다 위험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이게 왜 이거 전체를 일단 보여드리냐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규정에 4년 연속 일단 코스닥이어야 되고요. 코스닥에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면 네. 그러면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예. 5년 영업 손실이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고 실질 심사라고 하는 그렇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실질 심사를 통과 결과 상폐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상폐 대상이 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이 그 5년 연속이면 상폐 대상이 되는데 피하려면 4년 연속이어서 관리 종목 돼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렇겠죠. 역으로 뭐냐면 그러면 4년 연속으로 관리 종목 가는 것도 분명히 주가 크게 하락하니까 그렇지. 그걸 피하려면 3년 연속인 애들은 걸러내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리스트는 뭐냐면 네. 2017, 2018, 2019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난 코스닥 종목 중에서 2020년 3쿼터까지도 3분기까지도 영업손실이 그럼 뭐 매우 유력한 그렇죠. 이게 4분기에 크게 영업이익을 내지 않으면 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에 들어갈 위험이 있는 종목들이고 물론 이게 다 100%라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군이라는 거죠. 후보군이라는 거죠. 네. 후보군이고 저게 사실은 제가 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 이제 1월 달에 그러니까 3쿼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11월이면 나오니까 네. 12월에 만들어지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었고 그 대상이 한 24개 정도가 되는데 저 오른쪽에 보면 이 중에서 몇 개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인 것 같지만 네. 대상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수업 시간이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오, 지금 이거 내가 확인해봤더니 3년 연속 영업손실인데 그리고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아닌 경우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소속부가 우리 이제 코스닥에 보면 소속부라는 게 있거든요. 예.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량기업, 벤처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기술성장 예.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기술성장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어차피 적자 나니까. 기술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특례 상장 같은 거 적자나는 기업들 상장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 기술 상장 바이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바이오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상장 소속부가 아니면 그러면 손실 났을 때 관리 종목 들어가요. 그게 몇 년 전에 차바이오텍. 예. 사람들이 차바이오텍이니까 바이오인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차바이오텍은 기술 상장 도입부가 아니었어요. 아니어서. 그래가지고 아. 4년 연속 영업 손실 나니까 관리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때 시총 2조 가까이 됐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일이 땡기기 때문에 저게 소속부는 어디 가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그 거래소 홈페이지 KRX 거래소 홈페이지 가가지고 네. 소속부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기는 그럼 5년, 6년, 7년, 8년 계속 영업 손실이라도 괜찮아요? 그렇죠. 계속 성장 기업부에 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좋네. 그리고 저기 있는 것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GL팜텍이나 아니면 IA네트웍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이 IA네트웍스나 GL팜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기술 성장 기업부가 아니에요. 근데 작년까지 기술 성장 기업부였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기술 성장 기업부였기 때문에 작년 이전에 계속 영업 손실이 났더라도 그건 네.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기술 성장 기업부에서 왜 빼요? 안심하고 그러니까 있는 친구를. 코스닥이 봐가지고 이 회사는 뭐 우량해졌다 뭐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좀 분류를 바꿉니다. 네. 아 오히려 우량해졌다고 생각하면 그쵸,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또 졸업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성장 기업에 몇 년 넘었다가 졸업하면 쉽지 않겠는데 어. 저거. 이제 너네들은 이 안에서 몇 년 동안 혜택 봤으니까 이제 졸업해라 유치원 가서 올라가라. 해가 몇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유치원 다닐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유치원 6년째 다니고 있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예. 지금은 확인해보면 기술성장 기업부가 아니지만 작년까지 기술성장 기업부였기 때문에 저 종목들은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도 이번에 관리 종목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APS홀딩스나 그 다음에 게임빌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은 이제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게임빌은 이름에 지주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네. 지주회사거든요. 예. 그 안에 컴투스인가? 컴투스 네. 그래.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들은 다 뭘로 판단하냐면 재무제표가 이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네. 이 회사만의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예. 저 규정에 별도 재무제표 가지고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회사를 포함하면 이익이 났더라도 너 혼자 봤을 때 네, 너만 따져보면 영업 손실이잖아. 그러면 관리 종목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주회사는 합쳐서 지주니까. 예, 지주회사는 연결로. 지주회사는 별도로 봐봤자 사실 지주회사 자체가 뭐 이걸 내고 이게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냐면 저 APS 홀딩스나 게임빌은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하면 저렇게 개별로는 영업손실 계속 나더라도 연결로 안 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 두 회사는 연결해봤을 때는 영업손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회사도 패스가 되고. 지주회사인지 아닌지는 그 회사 사업보고서에 나옵니다. 회사 사업보고서에 사업의 내용 가면 우리 회사는 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뭐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가 자회사 주식이고 뭐 그런 뭐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예. 뭐 지주회사 해상합니다 이렇게 지주회사 해상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저 꼼수 부려가지고 아 나 상장 폐지 될 것 같으니까 사명 변경 그래가지고 무슨 무슨 지주 이렇게 하는 이름만 바꾼다고는 안 되니까 아 이거 뭐 우리 김프로 형이 되게 머리는 되게 잘 돌아가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니, 규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정말 상상도 못하는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프로 지주회사. 자 그리고요. 야 그리고 이것도 많이 좀 물어보셨는데 저 메디포스트나 차바이오텍. 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네 지주네 저게. 저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상장관리 특례라는 게 생겼어요. 네. 저 상장관리 특례를 조금 좀 이제 복잡한데 몇 년 전에 그 바이오 쪽에서 연구개발비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됐던 거 예. 있었죠.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는데 쓰는 돈을 비용 처리를 할 거냐 아. 자산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 바이오들은 대부분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 잠깐만 내가 자동차를 사면 자산을 사는 게 되고 네. 근데 그걸 교통비를 쓰면 비용인 거죠. 비용이 되고 이게 분명히 자산을 사는 거냐 비용을 쓰는 거냐 돈은 나갔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특히 연구개발 쪽이 그러거든요. 연구개발비를 썼는데 이게 비용을 써버린 거냐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냐 이게 헷갈리는 영역이 있어서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애들 학원비 같은 거야 그게. 그죠. 교육비를 쓰는 게 이게 비용이냐 자산이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에서 판단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산 처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이 비용으로 많이 떠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자산으로 많이 쌓고 있더라. 그래서 뭐 하냐면 이거 우리 감리하겠다. 그러니까 말해서 뒤지겠다. 그래서 솔직히 자수를 했으면 좋겠다.
네가 보기에는 좀 무리하게 자산화를 시켰으면 네. 지금이라도 고쳐가지고 비용으로 떨자. 그게 자산이냐 비용이냐는 네가 이 돈 써서 뭐 좀 해놓은 게 있어? 아니면 그냥 쓰고만 만 거야? 그 얘기죠.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비 같은 거. 학원비예요. 애가 지금 드린 만큼 나중에 이 성과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가 이제 원하는 대학에 가면 자산, 낙방 그러면 이거 그렇죠. 돈만 썼네. 나중에 이러면. 학원비 써가지고 뭐 좋은 대 취직해 돈을 많이 벌면 자산인 건데 지금 아직 중학생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경우 있죠. 야, 씨, 봐봐 얘. 틀렸잖아. 틀렸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으니까. 얘 눈을 봐. 이게 공부하고 내 눈이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공부시키면 안 되겠잖아. 이러면 이제 뭐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자기 아들 대학교 못 갈 것 같아서 손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용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 비용으로 바꾸면 그게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과거 재무제표까지 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원래는 영업이익이었는데 솔직히 해서 그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돌리면 우리는 영업손실이 나고 그것 때문에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껏 자산으로 잡았던 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 규정 때문에 우리는 전환 못해. 그러다 관리 종목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뭘 줬냐면 아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바람에 영업손실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가게 생긴 애들은 사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우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좀 봐주라고. 니들이 솔직히 이거 이렇게 좀 비용 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게 생겼는데 못 돌리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걸 봐서 아 네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해주고 아.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 종목을 편입시키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신청해봐 해가지고 처음 신청해서 승인이 난 게 차바이오텍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원래 차바이오텍이 이제 4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네. 저 특례 신청을 해가지고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다시. 계속 아, 손실이지만. 4년 연속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죠. 4년 연속이 영업손실 나더라도 저게 기간이 있습니다. 2022년까지인가? 22년까지는 계속 손실이 나더라도 저거 적용 안 시켜줄게. 아, 한 해만 봐주는 게 아니라 또 네. 상당히 봐주는 거예요? 22년까지 봐준다고 그랬어요. 야, 그러나 또 그때까지 못 살아나면 그 이전의 전과가 진짜 전과로 다시 그렇죠. 다시 이제 그때부터 거네. 다시 카운트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 차바이오텍이 신청을 해서 특례 허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인가 메디포스도 허용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텍하고 메디포스는 저 상장관리 특례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관리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4년 연속 연구 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 회사 투자하신 분들이 봤다가 잠깐만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야 빨리 빼야겠네 이러실까봐. 그래서 저런 애들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걸러내고 나면 지금 한 이 정도 남는데 네. 지금 저기서 이제 빨간 글자 저게 이제 이 16종목 정도가 제가 이제 1월 달에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 걔네들은 그런 사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특례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갈 위험이 없지만 얘네들은 들어갈 위험이 있다 해서 1월 달에 이제 제가 저기 이제 증권사 가서 강의할 때 좀 보여줬던 화면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 중에 빨간 글자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고 떠 있는 7종목은 지난달에 2월 달에 우리가 자체로 결산을 해봤더니 우리 올해도 영업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아직 감사는 안 끝났지만 네. 회사는 이제 내부 결산을 12월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결산해보거든요. 결산해봤더니 야 우리 영업손실이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감사 받고 이게 이대로 재무제표가 통과가 되면 우리는 관리 종목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 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자진공시를 해요. 내부 결산해봤더니 관리 종목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실토를 하는 거죠 미리. 네네. 그래서 2월 달에 이미 저게 이제 7종목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자진 공시를 하면 일단 그날 주가가 뭐 조중에 뭐 그날 하한가 친 애들도 많고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래서 이틀 만에 50%씩 빠져버린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7종목은 관리 종목 지정 우려해서 네. 이미 이제 터졌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7종목이죠. 네. 네. 그 오디오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회사들인지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장 말씀은 GV, 소리바다, 대한그린파워, 그 다음에 동방성기, 코오롱생명과학, 이미지스, 썸에이지. 이니시스요? 아, 이미지스. 똑바로 이미지스는 좋은 회사지. 이미지. 이니시스. 이니.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스. 예, 이미지스라는. 페이지 이니시스라는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네? 유명한 회사인 것 같은데. 예전에 2%의 계열사였거든. 아, 예전에 내가 다니던 회사. 아, 예. 네. 예, 그래서 저 종목들은 이제 사실은 지금은 이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월 달 정도에는 제가 이제 조심을 하셔라 이거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2월 달에 지금 아. 터져서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사실은 11월 달, 12월 달쯤에 들었어야 되네요. 예, 약간 그게 아, 이제 조금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곱 종목은 그러고 네. 저쪽에서 이제 흑자전환 자체 공시라고 떠 있는 건 저 네 종목은 그러니까 기업이 결산 실적을 감사받기 전에 공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 봤더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손익이 30% 이상 변동을 했다. 네. 일정 규모 이상이면 15% 이상 변동했다. 예. 그러면 미리 좀 공시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매출 30% 이상 늘었어. 아니면 매출 30% 이상 줄어버렸어. 네. 이익이 30% 늘었어. 그러면 미리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감사받기 전에라도. 근데 그 미리 공시를 한 애들입니다. 미리 공시를 했는데 그 공시한 자료에 봤더니 아, 우리 이번에 영업이익 났어라고 지금 공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감사를 그대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게 흑자전환 자체 공시가 나면 사람들은 봐. 관리 안 가겠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제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자기는 흑자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 끝났더니 적자로 바뀌어 가지고 관리 종목에 들어가 버린 케이스 있거든요. 흑자인데도 적자로 뒤집어지는 건 어떤 경우가 있길래 그래요?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 흑자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 올해도 영업손실 나면 네. 관리 종목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이 나도록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를 마사지 하는 거죠. 마사지를 했는데 감사원이 와서 보고는 야 이거 마사지 한 거잖아. 원래 이 숫자 아니잖아. 이거 다 흐트러가지고. 근데 우리 사경인 회계사도 이제 예전에 3일회계 법인에 있을 때 예. 외부 감사인으로 이제 감사하러 나가본 경험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전 인포메이션 갖고 가잖아요. 예. 아 이거 3년 적자네 영업. 예. 혹은 4년 적자할 가능성이 있네. 그러면 이제 가는 팀이 야, 이거 단단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게 아예 제가 근무했던 회계법인은 다른 회계법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뭐 감사 우리 이제 뭐 감사 규정에 이렇게 절차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저희 회사 내부 시스템이었는데 내부에서 네. 저렇게 되면 저게 뭐 어떻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걸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를 하면서 3년 연속 영업손실이네 체크가 되는 순간 이제 감사 전문 용어는 그 중요성 기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중요성 기준은 뭐냐면 야 삼성전자 정도 되는 회사인데 뭐 10억짜리 볼 필요 있겠어? 야 회사가 몇백조짜리인데 그렇지. 거기서 뭐 10억 아유 돈도 아니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얼마 이상이 중요하냐? 얼마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거냐? 뭐 감사 나와서 1원짜리 하나까지 다 뒤질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 기준이라고 설정하는데 저런 데 해당되면 그 중요성 기준을 확 낮춰버려요. 원래 이 회사는 1억 이상만 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된다면 야 100만 원 이상 다 봐 다 뒤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성 기준을 낮추게 돼 있고 그것도 다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감사인이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렇게 절차상으로도 그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감사도 나갈 때 사전 미팅을 하는데 야 이 회사 이번에 4년 연속 영업손실은 관리 종목 갈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영업이익 쪽을 만들려고 했을 확률이 높다. 그 이익과 관련된 항목들은 철저히 봐야 된다. 그리고 감사인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게 속이 편해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버린 게 속이 편합니다. 누가요? 내가 지금 감사하는 회사가. 아. 감사인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 과거에 아. 있던 사례인데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갈 테니까 회사가 매출이 막 3,400억 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 1억으로 가지고 온 거야. 억지로 맞췄구나. 어떻게 영업이 1억 맞춰서 왔는데 그걸 오케이 1억 인정하고 통과하면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정황상 그러잖아요. 야 영업 손실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영업이익이 1억 났다고? 이거 고지고대로 믿어야 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관리 종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거래가 되다가 근데 그런 회사 나중에 뭐 다른 게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1억으로 맞추려면 어딘가 이제 좀 무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면 아이 너 누가 했어요? 그 감사 이거. 감사 누가 했어? 네. 감리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플러스 1억이 아니었잖아. 네가 감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네. 원래 관리 종목이 들어갔으면 투자들은 손실 안 봤다. 그러니까 3월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리 종목이었으면 안 샀을 텐데. 그렇지.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우리는 믿고 샀는데 뒤늦게 관리 종목 들어가는 바람에 본 손해가 얼마냐. 이게 집단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인 입장에서는 이게 까탈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데일수록 이제 뭐 감사 기간도 좀 길어지고. 네, 맞습니다. 중요성 그 원칙이 더 강화되니까. 네. 네. 그 통상 이제 피감 그 법인 대표나 임원이 아예 회계사님 뭐 저녁이나 하십시다 절대 안 하지. 요새는 사실 그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아 그래? 저 나갔을 때 뭐 저희 돈으로 도시락 사 먹고 그래가지고. 그게 맞고.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또 주식 투자하신 분들 혹은 뭐 오디오로 듣는 분들이나 아니면 화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또 따로 파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네. 이게 좀 불편한 일이잖아요. 네. 저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아 3% 저것들이 괜히 저어가지고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알고 그러니까, 계셔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우리가 뭐 뭘 맞더라도 알고 맞는 거랑 그 상대방이 때린다는 걸 알고 이렇게 몸을 정지시켜서 맞는 거랑 마음 놓고 있다가 맞는 건 확실히 좀 다르잖아요. 사실 매는 마음 놓고 있을 때 맞는 게 덜 아파요. 경직돼 있을 때 맞으면 오래 갑니다. 멍이 오래 가죠. 네, 여튼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좀 업로드를 해놓고 네. 네, 여러분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설명을 더 이어가 주실까요? 그 리스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네. 저기 있는 것들은 이제 4년 연속 영업손실에 해당하는 건데 네. 조정에 뭐 시총 1조가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또 하나 또 다른 기준에 뭐가 있냐면 이거 조금 용어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잘 모르고 계신 건데 네. 그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어렵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계속사업 손실. 네. 손익계 가서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뭐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법인세 내기 전에 네. 이게 얼마 났냐. 네. 저기서 이제 법인세 낸 세금을 빼고 나면 그게 당기순이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경상이익하고는 달라요? 옛날 경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쓰지 않는 명칭이어서. 아, 저기 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 경상이익 예전에는 뭐 특별이익이라는 게 옛날 특별손익이라는 게 재무제표에 있어가지고 특별손익 차감하기 전에 걸 경상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특별손익 명칭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경상이익하고 비교할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그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에 손실이 자기 자본의 절반이 넘으면 그 뭐냐면 회사 자기 지금 주주 몫인 자본금이 100억인데 손실이 50억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건 한 번 더 되면 회사가 자본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저 자기 자본의 50%를 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사업 손실 이게 3년 중에 두 번이면 또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아, 저건 근데 어렵다. 되게 어려운 거고 이게 체크를 못하고 계셨다가 아까 그쵸. 말씀드린 4년 연속 영업손실은 이제 조금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3년 연속 영업손실 나서 그런 위험이 있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건 전혀 모르고 있다 갑자기 이 종목 왜 들어갔어? 실제로 지금 지난달에 저 종목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제가 친한 증권사 직원이 있어가지고 그 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길래 그거 위험하다 빼라라고 했는데 이게 왜 위험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번 해당됐는데 올해 한 번 더 해당되면 그러니까 저것도 두 번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네. 처음 한 번 걸려가지고는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법인세 비용 차감률 계속 손실률이 18년이나 19년 전에 한 번 이미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있었던 애들의 엔드 제가 3쿼터 기준으로 저 손실이 자본의 50%를 넘어 가는 수준. 그러니까 약간 이건 40% 이상으로 지금. 저건 몇 년 안에 두 번입니까? 3년 안에 두 번. 3년 안에 두 번. 네. 그래서 2018년에 50% 넘었다가 2019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번에 2020년 감사 받아봤더니 다시 해당되면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해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일곱 종목 정도 있었는데. 네, 뭐예요? 뭐 기가레인, 소리바다, FN 리퍼블릭, 웨이브 일렉트로, 디지털 옵틱, 메지온, 베스파,
이렇게 일곱 개가 있었는데 저 정프로꺼 뭐 하나 있지 않나? 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어? 잠깐만요 조심하라고 프로는 지금 지금 저게, 아, 저게 지금, 뭐, 지금 나한테 시야. 있는 건가 지난주에 내가 샀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2시 반인데 어떻게 시간을 줘? 잠깐만요 스탑비 아, 저 일곱 종목이 무엇이라고요? 저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저게 이제 뭐가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한 번은 걸려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올해 감사받고 한 번 더 해당되면 그러면 관리 종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는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저규정으로 들어갈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 걸려야 되는 건데 한 번이 없이는 두 번은 안 생기니까. 감사 구공. 저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미 네 종목은 손실이 나서 관리 종목 지정될 것 같다라고 자체 공시를 했어요. 자체 공시를 했네요. 일곱 개 중에 지금 네 개는 이미 알려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시가 떠서 주가 하락했고요. 지정 우려라는 게 자체 공시예요? 예, 그러니까 관리 종목 지정 우려라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해소 된다고 된 데 있네. 해소 자체 공시? 해소도 저거 자체 공시. 아까 말씀드린 아, 그래 외감이 본다. 감사받기 전인데 우리 내부 결산 결과로는 우리는 해소된 것 같아. 기가레인 매지오는 그렇게 공시했다는 거죠. 예, 자기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이나 손익 변동 한 공시가 나왔는데 30% 이상 변동이 또 봤는데 그 기준으로라면 지금 벗어난 거. 아니 저거는 이제 영업 손실이 줄어들어서도 자체적으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예. 증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그 증자를 근데 언제 했어야 됐냐면 지금 하면 안 되고 12월 전에 증자를 해놨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저 위에서 세 번째 종목 FN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3분기까지 손실로 따져보면 자본의 50%가 넘는 56% 정도 손실 났는데 12월에 저희 회사가 갑자기 이제 제3자 유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본을 12월에 많이 늘렸습니다. 해소됐겠네요. 일단 그래서 패스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과거에 어떤 사례들도 사실은 있었냐면 가짜로 유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게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으니까 가짜 유증 비 가장납입. 가장납입. 그러니까 제3자 누군가 예를 들어서 정영진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네. 투자하기로 했다. 네. 12월 말에 얼마 100억 집어넣었다. 자본이 100억 늘어났다라고 했는데 그 100억이 가짜였던 거죠. 100억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한 통장에 거예요? 통장에 숫자만 찍고 다시 돌려준.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 이제 가장납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있잖아. 잔액증명서도 딱 더 냈다가 그런 경우도 있잖아. 아, 저 미국 저 비자 받고 뭐 이럴 때.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미국 비자 받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다 본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미국 대사관에 한국말 잘하는 분들 많어. 선포 TV는 안 보시겠지. 많이 보지. 정프로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뭐 이제. 해소를 자체적으로 해소가 됐다고 공시가 뜬 종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유상증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그 일반인 대상으로 유상증자는 뭐 속이긴 힘든데 네. 특정인이 제3자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 대상으로 증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제3자 유증이 생기는 네. 거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인이 우리 회사 투자하기로 해서 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일단은 돼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세 종목을 좀 지켜보셨으면 네.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어떻게 나빠진다는 아니고 절대 그런 변동성이 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말이 없어지네 정프로. 아니 그 저거 표 이후에 굉장히 긴장 경직돼 있어. 아니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빨리 3시 반까지 아니, 끝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시간을 줄게 진짜 돼. 있으면 안 돼. 네. 또 알아봐야 된다 이거지. 네, 저도 지금 제 종목들 워낙 많아서 있는지 뭐 찾아봐야 되니까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우 거의 뭐 이거 블랙리스트네 이거. 그러니까 저 종목들이 네. 이제 혹시나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게 해당돼도 무조건 주가 빠지거나 이러진 않고. 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어떤 게냐면 저 중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 대한그린파워라는 종목이 2월 8일 날 그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났어요. 네. 이 종목은 관리 종목 지정될 수 있다.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4년 자체 결산해봤더니 올해도 영업 손실이네. 그래서 뭐 감사 과정 우리가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데 감사인이 아니다 2억이다 이렇게 바꿀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감사 받고 나면 아마 관리 종목 지정될 것 같다. 그 우려를 공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지금 3배 정도 올랐어요. 뭐야? 작전이야? 왜? 정직한 회사라는 이유로? 넌 참 금독기 금독기. 그래서 이거 산신령이 금독기를 좋은지 금독기를 좋은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아. 저 공시가 나고 나서 주가는 거의 두세 배 올랐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게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 뭐 과학적으로 뭐 공식에 따라서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관련 종목이 지정되더라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이 회사 자체에 대한 판단을 투자자들은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숫자는 그렇게 되지만 뭐 다른 또 호재가 있다거나 뭐 주식시장이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 코데지 컴바인 같은 경우 관리 종목에서 뭐 어디까지 막 가버렸으니까요. 그냥 그렇지. 형들이 올리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또 올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야 그럼 관리 종목 들어가도 저렇게 올라가네. 심지어 저런 사례들을 보고 그러니까 관리 종목 편입자들 주가 나란 사례를 보고 야 들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사례가 아니라 이제 통계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례를 보고 의사결정해서 그거잖아요. 야, 나는 할머니 술 담배 하시는데 100살 넘게 사시더라. 라는 사례를 가지고 술 담배가 몸에 해롭지 않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 저는 사례는 있지만 네. 전반적인 예우를 봤을 때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비교해 보면 그렇죠. 진짜 수명이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보여 드릴 건 뭐냐면 저걸 보여 드릴 거예요. 저기 관리 종목 지정이 된 다음에 지난 2015년부터 6년 동안 저 잘 관리 종목 지정된 애들의 평균 주가 움직임 어땠는지. 야. 뭐 저게 보면 지정한 다음 날은 평균 8% 정도 빠졌습니다. 그게 왜 안 빠져요? 통상 이게 하종가 칠 거라고. 그렇죠. 8%밖에 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저 통계를 볼 때 저 관리 종목 지정일이 언제냐면요. 저건 사실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번 뽑아낼 수 있는 통계거든요. 제가 거래소 홈페이지에 그 통계 데이터를 좀 가져온 다음에 그걸 제가 좀 재가공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왜 저게 생각보다 안 빠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리 자수를 해요. 우리 관리 종목 지정될 우려가 있다라고 2월 달에 그때 30%가 빠지고 저기 관리 종목 지정일은 뭐냐면 실제로 감사까지 해봤더니 맞아 네 말대로 그래서 진짜 넌 이제부터 관리 종목이야. 그날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한 달 전에 빠졌기 때문에 덜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 사실은 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투자하면 좋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일주일 뒤에도 4%가 빠지는데 웃긴 게 관리 종목 지정되고 1개월 뒤에는 옆에 평균 보시면 평균 4%가 올라요. 3개월 뒤에도 오르고요. 6개월 뒤에는 10% 이상 올라요? 상승했어요. 뭐야?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 뭐였냐면 2015, 16, 17 통계를 봤더니 2015, 16, 17년에 보시면 마지막에 관리 종목 편입되고 1년 뒤에 평균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냐 봤더니 2015년에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1년 뒤에 평균 60%가 상승했어요. 2017년에 30%가 올랐고요. 아까 그 목록 좀 다시 줘봐요. 펀드네. 펀드 해야 되겠네. 저건 저 해에 주가가 좋으면 그냥 관리 정보도 따라 올라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나오냐 그 생각을 한번 해석을 좀 해보시죠.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작년 같은 데는 관리 종목도 올랐을 것 같은데. 저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 관리 종목 지정일이 사실은 주가가 폭락한 날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관리 종목 지정일이 되는 게 다 반영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기저가 좀 달라진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종목 지정됐다 빠져나오거든요. 6개월 뒤에 빠져나오면 그러면서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 진짜로 관리 종목 지정 우려일 때 30% 40%가 빠졌는데 지정이 됐다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올라온 건데 지정일 기준으로 보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관리 종목 지정됐다 특히 1년 뒤에는 많이 빠져 1년 뒤에 한 번 더 1년을 줬는데 그때 빠져나온다고 이제 사전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지정일은 감사를 받고 감사 보수가 나온 날인데 그 다음 년 또 2월 자체 결산해봤더니 야 우리 이제 상폐 안 가고 다시 빠져나오고 됐어 하면 그때 미리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뒤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그러면 관리 종목 지정돼서 30% 빠지고 실제 감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 뒤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네. 그럼 그때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닥이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 의사결정을 했다면 2018년하고 2019년은 어떻게 됐는지 2018년은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평균 16% 빠졌고 2019년은 거의 30%가 빠졌거든요. 아. 저게 소위 말하는 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일부 데이터를 보고 야 과거에 이랬으니까 뭐 2, 3년치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네라고 덤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네. 뭐 개인적인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와중에 아니야 나는 다시 2020년에는 2021년에는 2015년처럼 갈 거라고 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뭐 아유 저건 뭐. 저라면 절대 이제 저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투자를 반복을 하면 우리 아까 말씀했던 뭐 기업 평균하고 산술 평균 있는데 이게 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곱하기를 하다가 중간에 0이 나오면 제로가 돼버리는 것처럼 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소위 말하면 저거 60% 상승했다 60% 하락.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있잖아요. 10% 상승과 10% 하락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50% 상승하고 50% 하락하면 네. 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25% 까먹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반복되면 결국 좋은 일이 안 생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걸 귀하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그 꼬시는 경우를 봤어요. 네. 관리 종목 그래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뭐냐면 본인 때문에 관리 종목이 들어갔어요. 관리 종목 들어가 야 네가 추천한 종목인데 관리 종목 들어갔잖아 했더니 야 들고 있어 관리 종목은 1년 뒤 올라가 어차피 뭐 그러니까 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봐 아까 그 회사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3배 올랐잖아 야 코데즈 컴바인 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고 희망 고문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애써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저런 종목들은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뭐 예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대부분. 제가 진짜 정리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친구나 뭐 지인이 추천을 해서 샀어. 관리 종목 들어갔는데 야 관리 종목 같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사경인 회계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이거. 진짜 미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지. 야 올라간 적도 있어. 이건 진짜 저런 종목들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도 많고 작전이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관리 종목 들어간 애들을 주워다가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자신이 작전의 주체일 때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인 경우나 혜택을 보는 거지 나머지 대다수는 누구한테 듣고 따라했다가 좋은 결과가 안 네.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관리 종목이 편입이 안 되고 이제 통과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좀 우려스러운 종목들이었는데 그런 네. 경우에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일단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결산 해봤더니 관리 종목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이제 감사까지 끝났는데 해소됐어. 네. 이게 무슨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책에다가 사례들을 실어놓고 답이 없어요 사례.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무슨 책이 문제를 내놓고 답을 안 주냐. 근데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때문이었냐면 실제로 뭐 거래되고 있는 지금 종목들이거든요. 아. 그 종목인데 정황을 봤을 때는 뭔가 좀 우려스럽다. 근데 제가 그 회사 가서 뭐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회사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가짜다 뭐 분식을 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 사례들을 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인 상황을 봐봐라. 지금 이 회사 숫자가 온전히 나왔겠나. 예를 들어 뭐 저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 책에 화면을 하나 캡처했는데 저 회사가 저는 이제 올림픽 기업이라고 그래요. 4년에 한 번씩 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08년 영업손실, 2009년 영업손실, 2010년 영업손실인데 2011년에는 딱 영업이익 나거든요. 다시 또 3년 영업손실 나고 다시 4년째 영업이 퐁당퐁당퐁당 이렇게 나와요. 심기일전했겠죠. 그러니까 저게 뭘 거냐.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모를 수 있는데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는 규정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저렇게 4년에 한 번씩 딱딱 맞춰서 이익이 뭐 4억 5억이 나오는 게 정상일 거냐. 회사가 이익을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감사를 해봤던 감사인이고 뭐 회계나 재무제표 숫자에 대해서 좀 잘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많이 있어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분식의 단계가 아닌 뭐 가정들, 추정들을 바꿔가지고도 분명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거든요. 이 식탁 이거 몇 년 쓸 거냐. 이거 지금 가림막 쳐놨는데 이거 몇 년 쓸 거냐. 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쓸 거야. 코로나 몇 년 갈 것 같은데. 5년 갈 것 같은데. 아 그러면 5년 동안 감가 생각하자. 이거랑 아니 3년 갈 거야. 3년 감가 생각하자.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이 가능한 회사가 3년 쓸 것 같대라고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야 무슨 5년 쓰겠는데 감사인이 야, 씨, 코로나 5년 갈 거야 막 감사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선택의 영역들. 네. 그래서 숫자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자, 3년쯤에 한번 조정하지 저렇게 꼭 4년에 맞춰서 저렇게 하냐 또, 그, 또 뭐가 있냐면요 네. 조정하는 방법 중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3년 차에 손실을 크게 내버리는 거야 일부러. 아 환입 계속 4년 손실 나느니 3년 차에 손실을 크게 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차에 비용을 많이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외상을 줬는데 우리 외상금 못 받을 것 같아. 대손 충당. 대손 다 잡을 거야. 근데 감사인이 가가지고 그걸 아닌데 받을 수 있을 텐데 상대방 감사인이 줄 것 같은데 아니, 못 받는다니까 우리가 장사 하루 이틀 해봐요. 야 내가 못 받는다는데 왜 네가 감사인이 와서 회계는 보수적으로 하는 거네. 주로 엄마 문도 안 열어줄 거야 안 받을 거야 우리. 야 내가 못 받는데 왜 네가 받을 거라고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 네가 받아주든가 그러면. 네가 받아오든가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회사가 우리는 못 받아라고 해서 비용을 확 잡아버린 거야 3년 차에. 근데 그 다음 주 또 가가지고 근데 막상 상대방이 돈을 줘버리면 그럼 이게 환입돼가지고 이익처분 잡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차에 이익을 내지 아니 3년 차에 손실을 크게 내놓고 4년 차에 이익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백태라고 하지. 백태? 네. 아 버라이어티 분식 백태. 분식 회사들의 이런 분식 백태. 자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저 회사가 네. 어떻게 그러면 저 4년에 한 번씩 이익이 나냐를 봤는데. 회사가 매출이 이 회사가 한 100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네. 매출 100억인데 저 이익이 나는 연도에 갑자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의 특수관계자 뭐냐면 자회사랑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한테 떠넘긴 매출이 30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00억인데 그 전년도까지는 자회사랑 매출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회사한테 33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냐 안 나냐 4년 연속 손실이냐 아니냐는 뭘로 판단하냐면 개별 회사로 판단하거든요. 자회사랑 합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래서 뭐냐면 내가 내 아들 회사한테 물건을 팔고 이익이다라고 하면 패스가 돼요. 그래서 이 회사 보면 저 33억이 원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33억을 팔아가지고 이익이 났고 네. 근데 뭐냐면 그걸 사가한 자회사 그 회사를 봐봤습니다. 자회사는 그러면 저 회사 물건 33억 30억이 넘는 걸 사서 뭐 했냐라고 봤는데 이게 그 자회사 재무제표거든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네. 제로인 회사입니다. 그 매출이 제로인 매출이 회사가 어떻게 제로야 근데 30억을 왜 가져가냐는 거죠. 네. 그 저 회사가 뭐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도 사실 좀 그렇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책에다 실었던 건 뭐였냐면 네. 저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랑 짜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정황을 봐봐라. 지금 이게 뭐 무슨 하냐. 일이 일어난 것 같냐. 그래서 답은 못 드리지만 한번 왜 이런 것들을 보라고 하는지 왜 재무제표를 보고 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보라고 하는지 네. 실었었어요. 만약에 사 회계사가 감사 나갔다. 네. 저 의견 거절이죠. 저는. 저 의견 못 줍니다. 의견 거절이죠. 저게 의견 거절 나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간다. 네. 네. 저게 실제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 책을 썼던 게 2016년인데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3년 뒤에 이게 검찰이 기소가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검찰이 기소만 됐지 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니니까 3년 뒤에 저
33억의 매출이 허위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냈고, 그래서 회사는 우리 검찰한테 기소당했다라고 공시를 띄웠고, 지금 이 회사는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책을 쓰면서 이 회사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뭐 검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숫자 앞뒤 정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숫자를 믿어야 될 거냐, 4년에 한 번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우리 영업손실 해소됐다고 공시를 하는데 그걸 믿고 아, 이 회사는 이제 괜찮네, 문제 없네, 오래 했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다시 손실이 나도 괜찮겠네, 이러면서 저런 회사에 들어갔으면 지금 자기 돈 묶여서 거래 정지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을 계약해야 된다는 건가? 갑자기 갑자기 검찰 개혁 왜? 참 뜬금포다. 언제든지 검찰이 딱 조사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분이 회계사님 책 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뒤집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세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네네. 다른 사례 혹시 하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얘는 뭐냐면 얘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건 이제 검찰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금감원에서 감리해가지고 밝혀낸 결과입니다. 재밌다. 예.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드라마 한번 만들어볼까. 재밌는 많아요 진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3년 연속 전전 3년 또 전전 직전해가지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난 상태에서 올해도 영업손실면 관리정보 간다라고 하는 그 차에 7억 2천 이익이 났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재작년가 나왔던 사례인데 7억 2천 이익이 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 7억 2천 이익이 가짜로 만들어낸 이익이더라. 그래서 감리를 해봤더니 이건 감리 나온 결과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영어 이니셜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감리한 결과 뭐였냐면 저 회사 상황이 자 호주닥 상장회사 이사는 4년 연속 별도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별도 재무제표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만들어내기로 계획을 하고 뭘 했냐면요. 저 K사라는 차명회사를 하나 세운 다음에 걔한테 허위로 매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얘한테 판 것처럼 허위 매출을 하고 네. 근데 매출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의심할 것 같으니까 어땠냐면 자기 다른 종속회사가 이 K사 차명회사 가짜 회사한테 자금을 보낸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쓰는 월급이 비용으로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한테 비용 주고 났더니 영업손실이다 이렇게 되니까 직원을 저 다른 자회사로 가짜로 인사발령을 보내는 거죠. 아, 자회사 돈으로 일단 월급 주게? 이 직원들 월급은 자회사한테 빠지게. 우리 회사에서 빠지지 않아가지고 그만큼 인건비를 아껴가지고 이익으로 바꿀 수 있게. 자회사의 그 월급 줄 돈은 어떻게 마련해요? 어차피 뭐 돈은 나가도 뭐 그게 뭐 증자를 했든 뭐가 있든 어떤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서 주던 돈은 있으니까 주고 아. 우리 회사의 숫자상 이익만 잡히면 돼.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니까. 예. 그래서 그 이익을 잡고 막 이랬다가 이게 이제 백대 나오거든요. 저는 뭐 저런 머리로 사업을 하지. 하잖아요 지금 사업을. 저런 머리는 평상시에 안 나와. 3년 영업 적자 나오면은 이제 그때 발가.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증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뭐가 확정이 된 다음에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거의 없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앞뒤 정황을 보고 냄새가 나고 아. 뭐가 풍기면 미리 어렵네. 나는 선행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거 다 하려면 오늘 안 되겠는데 이 사례를 또 연기 피우신다. 주말형 콘텐츠 모자라요? 너무 좀 뻔하냐? 야, 2년째다 2년째 연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네. 이런 머리는 나 요럴 때 딱 준비해온 건 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회사님 준비해온 딱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건 예. 근데 우리가 겁나는 건 서든 데스잖아요. 예. 갑자기 상장 폐지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는데 그건 진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쉽지 않아요. 지난해까지 관리 종목이었다가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이번에는 서든 데스잖아요. 예. 그런 리스트는 없어요 지금? 아 그건 있어요. 그건 쉽게 말하면 여러분 H 테스트 했을 때 위에 관자 적혀 있으면 예. 그게 관리 종목이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되면 상장 폐지 된다는 거니까. 손실이 한 번 더 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4년 연속 영업 조심해야 되네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예. 관리 종목에 지금 이미 예. 2020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1년이 된 종목들은 2021년에 4년 연속 영업 손실이었는데 2021년에
이익을 내면 관리정보에서 해제가 되는 거고 예. 2021년에도 관리 영업손실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관리 종목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아직 관리 종목이 아닌 네. 종목 중에서 맞아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었고 네.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을 피하고 싶으면 또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그 종목들 중에 지금 네. 관리 종목 리스트 갖고 와보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대부분 사유는 많겠지만 네. 영업손실이 쌓여서 관리 종목 됐겠죠. 네. 이 회사들 중에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작년 성적표가 또 손실 날 것 같아. 그런 손실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라는 판단을 예. 저는 안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괜찮은 숫자를 내더라도 회계사가 가면 또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덮치거나. 예를 들어, 이 회사 3분기까지 이익 났는데, 그러면 예. 4분기에 이익 발표하고 관리 종목에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예. 라는 예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은 관리 종목들은 다 폭탄들이라고 그렇죠. 봐야 된다. 이미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말씀드렸으면. 뭐 2,400개나 있잖아요 종목이. 네. 굳이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지금 한 100개가 조금 안 될 텐데 60~70개 것들까지 우리가 굳이 뭐 정프로님이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굳이 그런 종목까지를 포트에 담을 필요가 아니고요. 지구상에 주식이 별처럼 많다니까. 그렇죠. 지금은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잖아. 굳이 한국의 관리 종. 근데 그게 진짜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실 텐데. 꼭 그런 류의 주식들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약간 중독이야. 아, 맞습니다. 짜릿하고 정말 짜릿하거든. 야수의 응? 심장.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상윤혜 기사님한테 배운 거. 네? 없어? 지금 시간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일단 4년 연속 영업 손실된 그 리스트라든지 3분기까지 네, 그거 한번 꼭 우리 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새로 배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거 손실 요 리스트 요것도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정말 뭐 큰 대박까지 몰라도 이런 쪽박은 안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강의 제목 하나 제대로 말씀드려야죠.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어. 네. 제가 사실은 2019년도 겨울에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신한금융투자 그 한마음홀입니까? 그 네. 홀에서 진짜 좋은 강의죠. 네, 요 네. 강의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꼭 들으셔야 네. 될 그런 강의입니다. 사경윤 회계사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 저희 페이지 2 앱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사경윤 회계사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 등등이 저희 페이지 2 앱에 들어가 보시면 또 있으니까 저희 그 자료실 보시면서 네. 사경윤 회계사의 이 강의도 한번 장사할 의욕이 없어요. 못 보셨던 분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레전드죠 레전드. 아 정말 레전드 네? 강의죠. 진짜 좋은가 진짜 좋아. 네. 오늘날 신과 함께를 만들어준 레전드 강의죠 레전드.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제주도에서 또 올라오신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네. 또 얼른 내려가셔야 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또 봅니까?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또 불러주시면 한 번씩 네. 놀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피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